즐기셨나요? 네. 예, 이제 저희가 혹시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예,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던 모든 분들 다 여기서 빼서 스트레스 예, 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곡은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돌덩이라는 노래. 절대 공짜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세게 때려봐 네 속만 다칠 테니까 Yeah!
아시겠지만 촉촉같이 달라붙는 조명이 마이크가 지금 상태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쉬운 분들은 끝나고 앵콜이라고 외쳐주시면 저희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여러분들 그 부이야라는 노래 아세요? 예, 아시는 분들은 예 같이 따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약간 모니터가 약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음 쪽에 살짝 갈춤의 꽃놀이 도화 전에 노래가락 시비게 흥겨운데 500년 공들여 애써로 대형 모두 허사로다
오늘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앵커 한번 하려고 축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예, 아, 자기가 앞에 있으면 아까 앞에서 공연했던 분들 아, 노래를 아, 뒤에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 제가 갑자기 20살 때 아, 이제 처음에 그 드럼 치는 애랑 그 밴드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때요. 아, 그때 제가 이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아, 저한테 뒤에서 툭툭 치면서 저기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해서 어 저기 스쿱 밴드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기심에 밴드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미술학부에 있었고 얘는 이제 관광 경영학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가 왔는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밴드를 막 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무대 위에서 되게 막 멤버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음악이 되게 이렇게 살아있는, 살아 숨쉰다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그런 밴드를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많이 이렇게 취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대전이었는데, 대전 먼저 도마동이었나? 그래서 그 공연하다가 그 다시 돌고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 하는데 돌고 해서 저는 막 진짜 막 바닥에서 막 돌았었어요. 막 떠나면서 돌고 얘는 드럼 치다가 말고 앞에 와가지고 막 제가 이거 뭐야, 이거 스네어, 이거 심벌 막 이걸 막 접시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밴드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막 연주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같이 마음에 맞는 멤버들이 거기서 같이 합심해서 연주를 하고 자기만의 언어로 그렇게 연주를 하고 또 가끔씩은 마찰도 생기고 또 양보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예. 그러면서 많이 인생을 저는 이 밴드 음악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에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 열정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무대 저희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앵콜고 처음에 예, 지금 갑작스럽게 이걸 지금 정한 거라서 라젠카 세이버스라는 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타 우선 다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됐어? 예, 라젠카 세이버스 아시는 분들은 같이 기타팀 해주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 곡.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래. 놓쳐? 계속 뛰어. 계속 뛰어. 자, 이번에도 남아있는 힘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미친 듯이 하늘 높이. 여러분, 아쉬운 분들은 그 시청 게시판에다가 다음 행사에도 국카스트를 불러주세요. 저희는 예. 아 근데 오늘 너무 열정 진짜 너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또 신나게 뛰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카스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국카쌤이었습니다.